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일찍 나가봐야 돼서 정리를 하고 나가보려고요. 오늘 퇴근하고 남자친구 미용실 간다고 예약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는 김에 앞머리 좀 한번 다시 봐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진짜 대중 없이 제가 그냥 싹둑 잘라가지고 카메라 상에서, 화면 상에서는 이상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이상해요. 그냥 본인이 자른 게 엄청 티가 날 정도로. 근데 진짜 걱정인 건 지금 이미 너무 짧아서 괜히 미용실에서 손 댔다가 더 짧아지는 게 아닌가. 그래도 한번 여쭤는 보려고요. 이제 퇴근 마무리 빨리 하고, 마무리를 하고, 건조기 갈아볼게요. 여러분, 저 이거 컴퓨터 바꿨어요. 동생이 주말에 갖다 줘가지고 배경화면이랑 다시 바꿔야겠다. 가기 전에 배경화면만 바꿔놓고 이제 빨리 나가겠습니다. 3 times. And then I success. But few people, you know, 2 times doesn't work. 3 times doesn't work. Oh my god. I hope not that happen. Your body. Yeah, hope my body not happen. 힘내, body. 뭐 더 맛있는지 봐봐. 뭐 맛있는지.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이쁘다. 저는 집에 와서 편집 좀 하다가 이제 화장 지우고 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 오늘 미용실 가서 저 앞머리 다듬어 달라고 했더니 다듬어 주셨어요. 제가 워낙 짧게 잘라놔가지고 이게 최선이긴 한데 훨씬 깔끔해지긴 했어요. 그 라인이. 그리고 제가 진짜 싹둑 잘라가지고 여기가 막 쥐파먹은 듯이 그렇게 됐었었는데 그 뭔가 라인 정리를 제대로 해주셔가지고 화장을. 여러분, 제가 어제도 체해가지고 진짜 진짜 저 죽는 줄 알았거든요. 오바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는 어제 아무튼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다토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오늘도 소화가 약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는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급체를 한번 하고 나니까 엄청 위장이 지금 다 약해져 있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손 뗄 줄 아세요? 저는 손을 못 따거든요. 근데 저 진짜 나중에 혼자 살거나 나중에 막 부모님 안 계실 때 내 손 누가 따주지 이런 생각하고 어제 약간 슬펐어요. 시간이 됐으면 오늘 아침에 소고기 뭇국 끓이려고 국거리용 어제 밤에 이거 썰어놨어요. 참기름에 소고기 조금 볶아줄게요.
물과 투명해질 때까지 같이 볶아주세요. 아직 국간장 하지도 않았는데 국물이 되게 뽀얘졌어요. 이렇게 좀 오래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고기 뭇국 진짜 오래 푹 끓인 거 엄청 우려진 걸 좋아해서 이제 이렇게 한동안 계속 끓일 거예요. 약한 불로. 그동안 저는 화장을 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저의 점심은 밥 없이 이렇게 무랑 두부랑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먹겠습니다. 어제 밥 한 공기를 다 먹었더니 급체한 이후여가지고 약간 소화력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밤에 조금 살짝 보대껴서 오늘은 무 이런 거는 소화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먹고 가려고요. 아, 뜨거. 제가 소고기 뭇국 좋아하는데 잘 안 끓여지더라고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무 써는 것이 귀찮고 또 오래오래 끓여야 되는 게 귀찮아서 저는 약간 뚝딱 만들어서 바로 먹는 그런 걸 좋아해서 폭삭 익었어요. 너무 좋아. 출근하고 택배 싸고 촬영하려고 나왔는데 촬영을 도와줄 촬영 메이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배고프다. 아까 소고기 볶음 먹은 게 지금 이미 다 소화됐어요. 오늘 너무 바쁘게 막 움직여가지고 이제 2차로 오후 업무를 보러 가겠습니다. 안녕. 업무를. 오늘은 야근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녁을 먹을 건데 아빠가 계셔서 같이 치킨 시켜 먹으려고요. 아빠랑 먹을 때는 항상 아주 커 치킨. 뭐 우리 흔히 우리 좋아하는 그런 거 싫어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아주 커는 맛있어요. 너무 배고파서 우산하고 투유 먹었어요. 이렇게까지 일을 하기로 한 김에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끝내고 갈 것입니다. 빠이. 너무 바싹한데? 중장비들 사이로 차량이 왜 이렇게 살이 없지? 보이기도 하고 자동차 부장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진행 요원들이 사는 차를 타고 승무원들을 날리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집 가운데 재건축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을 버티기 어렵게 된 조합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국방 세제가 국가적으로 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다. 글을 보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인사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이 늘어나고 있네. 하지만 미국 정부와 사회부지를 지키는데 여러분, 저 이 시간까지 있었던 거 처음이에요. 약간 무서워요. 빨리 집으로 가겠습니다. 안녕.
last forever. Time is running away. The world makes us fly by into the gray. With every season, every change, you'll be the sunlight.마지막 날이었거든요. 내기 저 혼자 성공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1kg씩 4주에 4kg를 감량을 했어요. 처음에는 좀 굶는 식으로 하면서 걷기 운동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한 2주차 지나고 나니까 제가 막 폭발을 하더라고요. 식욕이 특히 막 호르몬의 변화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막 먹다가 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식단 조절하면서 대신에 저는 저녁, 점심은 좀 참을 수 있는데 저녁을 잘 못 참거든요. 점심은 그냥 안 먹고도 그럭저럭 잘 넘겼거든요. 근데 이제 안 먹으면 몸 배릴 수가 있다 해서 두유나 이런 걸로 많이 보충을 해줬고 저녁에는 먹고 싶은 걸 먹되 양을 진짜 많이 줄였어요. 아무튼 밥을 제가 원래 한 공기를 다 먹거든요. 근데 밥을 반 공기만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밥을 아예 안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건 다 먹는데 좀 양을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저는 진짜 마지막 주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기대 안 했는데 오늘 쟀는데 갑자기 정말 너무너무 제가 20대 초반 때 그 몸무게를 찍고 온 처음 찍고 왔어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이랑 내기는 끝났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계속 유지만 하고 싶거든요. 점심 때 이렇게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또 너무 막 이렇게 많이 먹으면은 약간 보대끼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체했다고 했잖아요. 그 체한 것도 오랜만에 과식을 했더니 급체를 한 거예요. 조금씩 천천히 조금씩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이미지랑 너무 다른데? 이미지는 거의 꿀 뚝뚝 흘러내렸어요. 뭐지? 진짜 요즘에 한번 아프고 나니까 진짜 이런 거 엄청 예민해요. 아 진짜 나 한 모금 마셨는데 좋겠나? 괜찮은데? 골라야 되는데. 두 개 다 섞이면 맛이 이상한 건가? 여러분 대박 축하해요. 친구들 실패했을 때마다 모았던 돈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마카롱이랑
홈커피 이거 2 플러스 1 하길래 사왔어요. 커피를 마셔줘야지. 밤에는 제가 지내러 친척집에 가야 되거든요. 아, 오랜만에 너무 맛있어. 이거 뭐 폐기수거 사면 스티커 들어있다는데 스티커 어딨어? 와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이런 옛날 감성. 진짜 옛날에 피카츄 빵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들어있으니까 느낌이 이상해. 귀여운 거 나왔어. 너무 귀여운 거 나왔어요. 아니 보니까 이거 안 귀여운 거도 많더라고요. 편의점 마카롱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마카롱 요즘에 막 2-3천원에 하나씩 파는데 이거는 이런 느낌의 마카롱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 동생의 여자친구 친구랑 오늘 만나서 밥 먹고 카페 가고 이렇게 하면서 좀 촬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석가탄신일이고 쉬는 날이죠. 이거 출발! 여러분, 저는 남자친구 집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편의점에서 사왔거든요. 이 비엔나 떡볶이랑 이 팽수 김밥이랑 안 보고 샀는데 이거 밀떡인지 쌀떡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밀떡파거든요. 김밥에 떡볶이 찍어 먹으려고요. 심지어 물도 필요 없대요. 향이 맛있어. 근데 맛있다. 소스만 넣고 전자레인지 돌리면 된대요. 아이씨. 펭수 스티커. GS가 펭수를. 아, 이거 나왔다. 그냥 기본 펭귄. 프라일에 붙여놓을 거예요. 김밥 퀄리티 너무 좋은데? 이거 봐봐요. 김밥 컬 너무 좋은데?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먹어. 이걸로 먹어. 근데 맛있다. 양념이 맛있다. 이거 소세지. 김밥 완전 코콜. 김밥. 이 떡볶이 떡은 그냥 그러거든요. 근데 비엔나랑 양념이 진짜 맛있어요. 진짜 괜찮다. 얼마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레몬 트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가 흙이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춰봤더니 보이시죠? 보이시죠? 알았어 좀만 더 기다릴게. 네가 파고 올라오렴. 올라야겠다. 드디어 올라온다. 드디어 김치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칼국수 면을 좋아해서 기대되더라고요. 끓여보겠습니다. 뭐야, 김치가 거의 없는데? 아, 김치가 좀 플레이크에 있었던 거구나. 생각보다 김치가 너무 많아. 양념장이 엄청 부족한 느낌. 다 된 거 같나? 여러분, 이게 약간 보통 제가 끓여 먹었던 비빔면보다 좀 흰 것 같아요. 약간 덜 빨간 느낌?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비빔면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저는 우선 국물 있는 거 좋아하니까. 그리고 비빔면은 좀 면이 얇아서 저는 그게 싫었거든요. 근데 칼비빔면 나왔다 그래서 아, 이거는 내 스타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좀 더 제가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맛이... 약간 희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 생긴 것만 그렇지 매워요. 김치 맛이 엄청 좀 강한데 저는 김치 좋아해서 훨씬 맛있는데? 방금 동생이 별로라고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더 기대 안 했는데 맛있는데요? TV가 안 켜지지?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요즘에 엄청 많이 보시던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거 보고 싶어서 오늘 연휴니까 좀 몰아보려고요. 난 안 한다고 했는데. 아니, 그 새끼는 그냥 죽은데.